안녕하세요. 찍먹 전문 김도윤입니다. 오늘 제가 찍먹, 요즘엔 찍먹 말고 좀더 하고 있는데, 님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헬다이버즈2입니다. 지난번 제가 할 때는 아주 초반이었는데 지금도 초반입니다. 7레벨밖에 못했어요. 도대체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내 인생에. 자, 어쨌든 이 게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함성 관리에 들어가면은 스트라타젬이 있습니다. 자, 스트라타젬에서 요렇게 이제 해금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게임 머니로만 해금을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거, 느낌 좋죠? 요런 것도 좋고, 요런 거. 자, 이런 걸 하나씩 해금하면서 특정 이제 이 수치를 모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요거에 따라서 해금 요소가 더 늘어나는 식이에요.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레벨 8도 있고, 레벨 조건 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멋있죠? 이글 500kg 폭탄이래요. 아우, 뭐 하려고 하면 15레벨입니다. 하, 부러워 죽겠어요. 로켓 포트도 멋있어요. 요런 것도 있고요. 자, 일단 제가 해금한 요소들 중에 보면은 지금 해금 가능한 거 보면 집속탄, 요거 이글 레이팜은 그 미군이 베트남에서 썼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홀랑 다 태우는데 잘안 먹혔다고 합니다, 네이팜은. 아시겠지만은 워낙 습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중 타격하고 있는데 조금 몇개더 넣어볼게요. 사실 대인질의 이 매설도 나쁘진 않고요. 이렇게 한번 퐁 하면 이 주변 일대가 이렇게 돼서 방어용으로 굉장히 쓰기 좋습니다. 일단 구매. 구매하고요. 그냥 보급팩은 귀여워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제가 그냥 혼자 쓸 수도 있습니다. 어우, 개장전 정말 멋있어요. 그다음에 육탄 발사기. 아, 이거 죽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세요. 레이저 캐논은 별로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게를링 센터리 있는데 요거 구매.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자, 요렇게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함선 모듈, 기부금 이용권 뭐 이런 거. 요렇게 이걸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거에서 기금을 받는 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금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딱 조건이 있습니다. 요청 과정 간소화. 자금주기죠? 요거부터 난이도를 높여서 가야 돼요.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이제 보통 이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선을 바꿀 수가 있죠? 인내의 종마입니다. 나란, 뭐좀 바꿔볼까요? 인내, 가족같이 어머니. 요렇게 하는 건데, 근데 또 다른 스토어가 있죠? 네. 여기는 슈퍼스토어와 전쟁 채권으로 살수 있는 데인데요. 전쟁 채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겁니다. 요 해골 마크가 들어있는 채권이에요. 실제 채권은 여러분들은, 뭐, 그죠? 전쟁을, 우리 또 뭐, 전쟁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뭐, 6.25가 끝난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그냥 2차 세계대전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 채권이라는 거는 그 채권을 구매해서 그 돈을 이제 바꿔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는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렇게 사서 그걸 나중에 전쟁 이기고 나면은 거기 몇 배를 더 붙여서 돌려주는. 왜냐면은 이 승전국은 패전국에 엄청난 전쟁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가히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사실상 국가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만약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패배했다.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제 소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쟁에 관여한 사람들을 전쟁 재판에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승전국이 이제 패전국에게 할당하는 전쟁 분담금을 전달합니다. 대략 한 천조? 몇백조? 막 이럴 거예요. 왜냐면 손해본 걸다 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뭐 노예가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그냥 국가가 사라질 뻔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사는 거냐? 요 밑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사는 거예요. 작년.
요런 거 요렇게 나눠지는데 요거는 이제 진행에 따라서 200개 해지 뭐 요런 조건으로 더 다양한 것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플레이를 많이 하면 무조건 열리는 거예요. 아, 근데 반대로 슈퍼스토어, 슈퍼스토어는 뭘까요? 요렇게 딱 구분이 돼 있는데 요 슈퍼스토어 코인이 있습니다. 크레딧. 요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니로 사는 겁니다, 머니. 대신에 그 시간에 따라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걸 일단 샀어요. 드레드넛. 그요 나중에 요 헬멧 사고 싶은데 약간 이거 이런 식으로 사볼까? 요거 어울리려나? 요거 사볼까요? 나중에 좀 바뀌기도 합니다, 장비. 자, 요렇게 하면은 제가 요런 느낌이네요. 오호라. 자, 이제 전투 가볼까요? 뽀롱뽀롱뽀롱뽀롱뽀롱. 어우, 한 시간이 넘었어요. 저 요즘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나 우선 여기서 ESC를 누르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뒤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갈수 있는 지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오토마톤. 자, 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터미네이터 2 보셨어요? 터미네이터 2. I'll be back. 그거 아시죠? 그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기계 군단, 그러니까 스카이넷이 창조한 기계 군단이 있는, 그와 흡사한 부대가 있는 오토마톤, 로봇으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총을 쏴요. 피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르미니드. 예전에 이제 전작에서 활약했던 그 약간 그 파충류 닮은 애들이 있죠? 외계인. 여기 애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몰려와서 싸우는 막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오토마톤 상도로 지금 명령계우니까 이쪽으로 다 가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해방된 수치가 저 정도밖에 해방이 안 됐으니까 여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겠죠? 멘티스는 방어고요. 여기도 오, 여기 많이 됐네요. 가볼까요? 자, 그럼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R. 따단. 어몽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4인 플레이도 제법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 활약 중인 헬다이버는 2244명. 8만 명 넘게 죽였네요. 어머니 가족의 가치. 여전히 버그가 더럽게 많습니다. 23레벨 슈퍼 시민이에요. 와우. 와우. 벌써 날라와요. 자, 임무 시작 바로 잘했어요. 오, 풀팟. 좋아요. 자, 이제 선택해야겠죠. 공중폭격, 그 다음에 유탄 발사기, 그 다음에 방어, 이렇게 두 개. 준비고! 예. 야, 10레벨 됐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가냐? 그쵸. 유탄 발사기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버그 구멍이나, 벌레들이 나오는 구멍이나, 아니면은 요격지들을 멀리에서 그냥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멤버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싸움 좀 한다 싶으면은 당당하게 들고 가셔도 됩니다. 각성제 부상자 치유. 저거는 상대방이 부상 이상을 입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냥 맨날 그냥 에너지 조금 깎였는데 가서 확 찔러주는 거 못합니다. 상대방이 빌빌 기어야 돼요. 빌빌 기면 됩니다. 오, 자, 포트. 슬쩍 조절. 자, 알아서 피하고, 내려가자마자 컨트롤 버튼 딱 누르고, 아, 그 다음에 유탄 발사기. 빠세이. 아, 이거, 요즘에 이걸 막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근처에 좀 있어야 됩니다. 굿. 좋아요. 자, 일단 다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소위지뢰도 있고 한데, 어이씨, 뭐야, 깜짝이야. 오케이. 자, 우선, 어디로 갈까, 저런? 오이씨. 아, 여기서 유탄 발사기가 어떤 효과를 보여주지? 오이씨. 오, 맞았어요. 됐지. 오이씨. 어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기요. 지금 미쳐있다고요, 저기. 이런 식으로 부숴버리면 됩니다.
신난다. 총알 막 날라오고. 이것이 바로 미래 스카이넷의 이거 맞춰서 얘도 날릴 수 있습니다. 아 부술 수 있어요 실제로. 미쳤네요. 뭐 뭔 큰 잘못을 한 느낌인데. 나이스 나이스. 살짝 좀 그렇지. 자 들어가야죠 우리. 오 전선을 완전 밀려요. 오 아 잘하는 사람도 좀 있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벌레 잡을 때는 그 샷건이 좋은데 이런 거 챙겨야죠. 일반 샘플. 어이 이거 터지겠는데? 놀랬어요 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죠. 초반에는 무리 안 하고 쫓아가는 식으로 쭉쭉 풀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바로 4명. 그렇죠. 바로 요만 아닙니까? 그 위에다 던지면 안 됩니다. 구멍에다 던져야 돼요. 꼬박꼬박. 이래 잘 피하고요. 녹은 데서는 아주 쉽죠. 그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오씨. 와, 이거. 뭐야. 자. 급할 때는. 딱총으로 승부. 뭐라는 거야, 그거. 호이 로봇살. 나를 너무 우습게 하는데, 정우야. 야. 1990년도 이후로 샷건은 훌륭한 대화수단이었다고. 자치가. 어, 잠깐. 죽었다. 어이구. 어디서 날라온 거야, 폭발. 아, 이거 주사인데. 그렇죠. 못 봤어요. 누가 쐈는지를 못 봤어요. 보통부터는 좀 쉽지 않은 게, 얘네들 쏘는 것 중에서 보면은, 런처 이상도 많아서, 상대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지금 증원 다 왔죠? 그럼 우선 이거라도 빨리 합니다. 부팅 중이에요. 로딩이 느려요. 그렇죠? 자, 탑 올리기 됐죠? 탑 올리고 이거 돌려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걸 보고 가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나는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나는 지금 6탄 발사기를 못 끌어내니까 잠깐만. 오씨 왜 탈출 포트로 가지? 자 던져놓고 됐죠? 그러면 지금 요거 돌려놔야 되는데 어우씨 튼튼해. 다리 부셔야 돼요. 죽어 임마. 와 튼튼하다. 씨. 와 많이 돈다. 이거 다 우리 편 다 아군이 지금 갈려가지고 돌려놔야 돼. 자, 회복. 어렵구나. 와, 튼튼한 거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 스타쉽 트루퍼스가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와! 제기랄. 6단 분리됐어요. 오 마이 갓. 우리 지금 아군들이 지금 탈출. 거의 탈출 목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저
탈출을. 저런 애들은 팔을 먼저 부셔야 되거든요. 자, 뒤에 얘도 하나 맞고. 그렇죠, 나이스. 회복 괜찮았어요. 사건이 생각보다 집탄력이 좋아서 보스하고 싸울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탕창을 장전하면은 한 발씩 장전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안 봐요. 그리고 보셨죠? 데미지가 좋습니다. 아, 지금 좀만 더 돌리면 되겠네요. 좀만 더 왼쪽으로. 쪽인 것 같은데? 맞니? 맞아? 아니면 반대로 돌렸네. 오케이. 채팅 쳐줘야 됩니다. 덧. 덧. 아우씨.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씨. 왜 이렇게 많이 돌렸어? 지금, 아, 지금. 뒤에는 난리인데. 나이스. 잡았어요. 됐어요. 이제 유탄 발사기 갖고 와야죠. 먼저 놓고 저기 던져서. 나이스, 딱 좋아. 뭐라는 거야? 죽어, 죽어, 죽어. 유탄 발사기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후반에, 이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좀 이제 화끈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화력이 진짜 중요해요. 화력 없으면 완전 꽝입니다. 이 정도로 다 부셔버려야죠. 자, 들어가 볼까? 으쌰. 오, 온다. 와! 우! 우! 샤! 와, 진짜. 됐어요.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자, 팀원 사망했죠? 루아, 이쪽으로 가지 말고. 뭐라는 거야? 죽어. 나이스. 어떻게든 좀 막아낸 것 같아요. 오씨. 됐어. 자, 이제 저쪽으로 가서. 뭐라는 거야? 처절하게 싸운다. 처절하게 싸워 진짜.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재밌어진 게, 전작은 물론 전작도 이런 처절함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이번 거는 이런 싸우는 맛이 엄청 강해졌어요. 뭐야, 이거 고장났어? 죽어. 고장났으면 탄피 튀는 거 맞으면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야, 이 사람아, 나한테 일단 보급품. 보급.
자, 저거는 이제 접은 총이니까 빼지 말자고요. 마지막 안 돼. 오, 마지막 대가리 아픕니다. 6단 분리돼요. 오씨, 오투와? 어디 어디? 자, 챙겨놓고. 어, 레일건. 아, 나 씨, 그래도 유토 발사는 좋은데. 어쨌든 레일건 한번 가지고 가보죠. 그토록 챙겨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 씨. 지금 두 명씩 편지어서 그냥 뭐, 하나하나 그냥 토사를, 박살을 내고 있어요. 아, 역시 레벨 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틀려요. 아, 힘들어, 근데. 어휴, 씨, 갑옷이 너무 무겁나? 방어력은 좋던데? 참고로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이게 그, 오, 아이고. 자. 씨, 그냥 막 가면 안 됩니다. 어디야? 자, 던져놓고. 아, 저기 일단 폭격. 좋아요. 굿. 나이스. 와, 이거. 신일이 없네. 오, 탱이가 없네. 야, 씨. 못하고, 너 따위가 나한테. 같이 들어가야죠. 같이 들어가야죠. 못 속에. 머리 날라갈 뻔했어요. 이런 못 써지, 롱. 일단 저 친구를 부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야? 어, 잠깐. 왜 자꾸 돌아가십니까? 어휴. 어, 깜짝이야, 씨. 야, 씨, 턴발사기 갖고 올걸? 오. 야, 색다르다. 우와. 이게 진짜 전쟁이죠. 와, 이거, 씨. 그래서, 이게, 오토바, 그, 로봇군들하고 싸울 때는, 정말 뭔가, 진짜,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거, 아, 이거 왜, 아, 또 안 붙어졌네? 씨. 자, 제발.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엉뚱한 데로 가버렸네. 망했어요. 나 저걸 부숴야 되는데, 씨. 그런 것 같은데? 오씨, 나다. 멈췄나? 우와! 이야, 씨. 장난 아니네. 지금 뭐, 이건 대전쟁이에요. 계속 죽어나가고, 뭐, 우리가. 봐봐, 유타 발사기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 진짜. 와, 씨. 또 오네, 싸움 잘하는데.
우와! 뭐야? 자, 마구마구 달리다가 점프! 어이없네. 먹어라, 먹어라. 이 니네가 해봤자 좀 기겠다 이거. 오씨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 주인공은. 얘네들 진짜 은근 필사적이야. 우와. 자, 장전 넘고. 자, 이제부터는 방어 들어가야겠죠? 자, 이제 나도 총력이다. 그 다음에, 우와! 다음에 와씨 와 이거 뭐 난리야. 자, 그 다음에 끝까지 해보자. 씨 바보봐. 니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자. 와 이거 진짜 정신없네. 우와 우와 조금씩 날아다니고. 저놈 봐라. 나를 너무 노리는 거 아니야? 자, 도착했어요. 배누리 없이 팁니다. 오, 씨. 너무 진짜 빡센데? 일단 하루에 딱 한 30분? 1시간? 많이 해봤자? 그 정도만 플레이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보통 난이도부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기분이 들어요. 그죠? 지금 이거 쉬움이었나? 쉬움 아닌데? 보통 같은데? 쉬움치고는 이렇게 폭격이 날라올 리가 없거든요. 와 전초기질 다 부쉈네. 아 역시 23레벨 슈퍼심이 나와요. 1시간짜리 미션을 거의 영광스러운 솔리 빅토리 오브 글로리 다는 못해가지고 태권은 딱 2개밖에 못하거든요. 와 경험치 많이 오는 거 보세요. 굉장한 경험이에요. 총 쏘는 사람 3명. 통계볼까요? 114. 엠노인 싸움 잘했네요. 엠노인 싸움 잘했어요. 지금은 뭐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거 6, 그러면 뒤에 망토 요 정도인데 이거 사서 어차피 이건 다 소비해서 가긴 해야 돼요. 다 빼내긴 해야 됩니다. 아 지금 한 손으로 복귀했네.
오토마톤 상대를 방어 캠페인 8회네. 자, 그럼 일단 풍선으로 볼게요. 우바네아 어머니 가족의 가치. 자, 되었습니다. 일단 들어왔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미션인 것 같은데, 우선 미션 있는 지역으로 가서 방어 미션 8회? 아, 무슨 8회나 되냐? 지금 오토마토이죠? 여기 보면은 방어 미션이 있을 거예요. 오쌰,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이거거든요. 아, 탈출이고 방어. 이거는 여기 아닌가 보다. 어? 잠깐, 방어 미션. 아이시벤 발사고? 이게 방어 미션인가? 아, 지역 방어 맞네요. 아하이. 아, 그냥 게임 찾아서 바로. 보통인, 보통 난이도. 어쩐지, 씨. 어쩐지 어려워요. 이때부터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뛰는 거 자체, 아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네 명이서 만약에 와, 이거 힘들겠는데? 이 멤버 두 명이서 간다고? 아, 보통부터는 두 명이서 힘들어요. 물론 진짜 잘하, 그렇죠. 좋아요. 바로고. 총! 아, 이제부터는. 방어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도록 하죠. 이거는 토우예요, 토우. 한 발짜리입니다. 이건 네이팜 같은데? 국민대는 봐요. 그렇죠. 나이스. 아, 지금 방어 포탑 두개 있으니까 스트라이커로 바뀌었어요, 공격. 이분이 이제 뭘 선택할지가 중요한데, 로딩 중인가 봐요. 나름 그래도 옷이 굉장히 화려하네. 빨리 해. 오케이. 땡큐. 오. 오. 오고. 약간 굼뜨네요. 일단 발사. 방어 미션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작고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끊임없이 막아내야 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누굴 호위한다든지. 호위 미션은 진짜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으면 쉬우면 상관없어요. 알아서 잘 갑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를 보통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무조건 4명을 채우려고 기다리잖아요. 해보면은 두 명으로는 난도가 너무 높아요. 떨어지는 위치도 가능하면 비슷한데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아, 참 피곤한 미션이에요. 아이고. 키고 포위질하고 된. 오케이. 됐고. 오케이, 간다. 기다려봐라. 자, 안에 들어가서. 올리고 있어. 다, 뭐, 기본적으로 다 있어서, 오케이. 지금 연구 샘플 얻는 부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친구들이 벌써 있나 봐요. 저거 확보. 물품 연구소 파괴. 좋네요.
됐어. 우와. 아군 불렀어. 지금 저거 키면은 이제 올 건데. 오면 바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싸서 바로. 아이고, 씨. 뭔데? 뭔데? 왜, 왜? 왜 하죠? 파괴 덜 됐나? 그렇죠. 그렇죠. 야, 저걸 이글 타격한다고? 안 무서워지는데, 쟤? 왜안 무서워지지? 왜 이렇게 튼튼해? 버그인가 보네. 지원 폭탄? 자, 일단 갑시다. 이게 이글 공중 타격이 좋은 게 개인적으로는 리스폰 타임이 빠른 것 같아요. 버버벙. 오이씨. 아칠 안 해. 재밌어. 여기는 뭐 목적지대로 다 부숴고 먹을 것도 없네. 이쪽으로 가야죠. 거기 아니야. 어쨌든 연구소를 때려 부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뭐지? 아, 진짜? 챙겨가자. 유탄 발사기 지금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 일회성 대전차 요거 은근 좋습니다. 한 발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멀리서 뭐 하나 전초기지든 뭐 하나 날릴 때 아주 좋아요. 이런 용으로 좋습니다. 죽이죠? 정말 보스급 적 잡을 때 짜릿해요. 우리 학원 너무 잘하는데? 이번엔? 거의 뭐 특공대인데? 나는 그 열애병사 같아요. 뭐 그냥 뭐 초토화를 시키고 있어요. 야, 씨. 보세요. 지형 뭐 확보하고 파괴하는 거 보세요. 뭐. 속도감이 쩌는데? 이 양반들? 이 양반들 기계 같아요. 그냥 부수는 기계 같아. 바로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투하 감지. 장난 그만 쳐야겠다.
우울 하나 던지고 우울 날라가서 짠. 야 뭐 아프네 아프. 우와 개멋있어. 왜 왜 죽은 거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일단 제고부 하나 때려야겠고 그 다음에 씨 이래서 갖고 와 민망해라. 이분도 막 속도 있게 막 가는데 막 혼자 이 너무 뒤늦게 제보고 불편해 죽겠네. 너무 잘하는 사람들하고 하니까 너무 민망해 죽겠어요. 야, 뭐 속도감이? 야씨 야이 야이 아이고 누구냐. 야씨 죽을 뻔했잖아. 장자 발사코드도 없고 뭐 얻었네. 이분들은 거의 뭐 드라마틱하게 밀어붙이는데 아주 뭐 속도감 있어 좋아. 지금 31분 남아있어요, 미션 상황은. 여기 불법 연구시설인가? 파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연구시설인가? 그거 근처에 있으니까 저한테도 날라오더라고요. 이분들은 뭐 보통에선 쫄질 않으시네. 프로네 프로. 보투와 감시. 자 그러면은 올라 빠져. 빠르게. 오이 진짜 운 좋았다. 이 샷건 아니었으면 죽었겠다. 하나 둘 셋. 뭐지? 어이구 이씨 어이구 이씨 주문. 와 이런거 보면은 정말 진짜 고지전하는 것 같아. 오우 야 프로더라고 하니까 뭐 민망해 죽겠어요. 완전히 너무 잘하는데 이분도? 역시 괜히 슈퍼 시민이 아니죠. 슈퍼 시민 슈퍼 샤이 아니에요. 슈퍼 시민이에요. 슈퍼 시민 나도 좀 도움 좀 돼야지. 야 이거 샷건으로 통하질 않네. 뭐야 피해야죠. 피하고 아 지금 오씨 뒤에도 있다. 아 오씨 자 안되겠다. 그럼 이제
아, 여기를 지뢰밭으로 만든 거예요? 으씨. 자, 요 수류탄 하나 넣어줘야죠. 오이. 와. 엄청나게 난리네. 엄청나게 난리. 뭐야 쟤는. 스타워즈 같아. 자, 보그. 우선 상황 정리. 와, 여러분들 프로네요. 됐어. 가서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단발사기. 재미 보던 기술이 없어져가지고. 씨. 다음 거 죽었네. 됐어요. 리드는 죽었어요. 와, 그럼 무슨 전투 지역을 막 박살내면서 가요? 와, 소리밖에 안 나. 진짜. 어, 아, 이런 거라도 잘해야죠. 이런 거라도 속도감 있게. 오케이. 아파요. 골땡이 튀어가지고 지금 1번 분이 가는 쪽으로 좀 가서 발사코 도회수 오래 죽어. 우와 이거 씨. 제기랄. 자폭당했어요. 아 씨. 사건은 육성 발생 꺼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무기 어디 있나? 그렇지. 참네. 역시 로봇도 튼튼해. 무시하고 막 오는 거 보세요. 달리는 건 카처럼. 아, 씨. 거기네. 아마 저 안테나일 거예요. 네, 옛날부터 유탄 발사기 잘 썼거든요. 어? 이거 아닌가? 반도 쪽인 거 보네. 자. 이런 거 이제 세팅을 좀. 해놓자고요. 오, 미사일. 오, 큰 거 한 번 온다. 저쪽 가서 하나 던져놓고 상황 좀 보자고. 레저 깔아놓고.
뭔데 뭔데? 우리 아군 저 바꾸 바꾸러 집어 던져라. 오이 깜짝이야. 얘네들은 폭격으로도 안 죽네. 여기서 살아남은 애들 있구만. 대단하다. 으이씨. 어이, 나이스. 하나. 둘. 그렇지. 오, 나도 뭐 한 건 했어요. 오, 다행이야. 밥벌이, 밥벌이 쬐끔 했다, 밥벌이 쬐끔. 우와, 뭐야, 저건. 핵 터진 거야? 우와. 이야, 이거 처음 봤어요. 야, 튀어야죠. 우와. 자폭하는 육단 물리겠어. 와. 야, 쟤네들도 진짜 끈질기다. 여기도 막 사정없이 막. 어디야, 뒤쪽이야? 와. 아이고. 우리 아군한테 맞았다. 야, 야, 살려줘. 야, 네가 죽였잖아, 임마. 어? 아, 이분은 뭐, 거의 뭐, 킬링머신이네. 어? 그럼 네가 죽였으면 네가 살려줘야지. 내가, 씨, 한두 번. 저 사람 머리 위로 확 떨어져 버릴까?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착한 생각 하자. 자, 이제 탈출 지역 쪽으로 가야겠죠? 무기, 일단은 그런 거 줍고, 그죠? 내가 지금 이것저것 따질 팔자가 아니야.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아, 여기 또, 오. 아, 어디로 쏘는 순항미사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하나, 얹어놓고. 오, 잘한다. 아주 속도감 있네. 자, 구경 한번 할까요? 야야야야야야야 지나가겠다. 오, 언제 어때? 우와. 우후. 나이스. 아까의 복수. 오, 씨. 아까의 복수 못하겠다. 와, 이거. 어디서 뭐해 죽은 거야? 야, 처절하다. 정말 게임이. 처절해요. 어디 우리 미사일 시스템을. 뱀을 쏘죠? 자, 이제 탈출하러 가나요? 역시 물건 중에 물건은 대물이죠.
야, 이거는 바로 조준경이야. 튀어라. 하지만 나 그냥 안 죽을 거야. 그냥 안 죽는다고. 이 자식아. 자존심 있지. 오이, 한참 비겼대요. 그냥 안 죽을 거야. 그냥. 오, 나는 아따네는 최선 다한 것 같은데. 오. 오. 이렇게 빡세야 될 이유가 있나. 오, 이분들은 막 흥겁하게 도망가요. 아, 도망가는 것도 프로입니다. 에이. 끊어야지. 야, 올라가자.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갈 데가 없어요. 지금 증원도 다섯 번밖에 안 남았어요. 아, 빡세다. 에이, 진짜 역대급 판인다. 자, 지금 던져놓고 그 다음에 지뢰 설. 나를 위한 유토 발사기. 저기 지뢰. 오유 막. 오, 지뢰 특집 좋아요. 와용. 봤다 이놈들아. 여섯 명. 아따 이겼더라. 안돼 안돼 안돼. 아이고 씨. 아, 그러면 이제 유턴발사기 재미 좀 봐야죠. 봐라, 오면은 정말 학회 없어버려야지. 우와. 우와. 야. 야, 이번 판은 정말 역대급으로 화끈한 판이네. 이야. 화끈하네. 딱 깔끔하게. 지금 이제 생방 플레이는 아니지만 녹방으로 진행하는 플레이지만 58분이에요 딱. 아, 어우 재밌는데? 근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선택적 목표 두 개 다 완료. 아, 주요 목표 두 개, 선택적 목표 두 개. 이상을 발사 폭탄 정말 화려했어요. 네 명 다 탈출 완벽해. 전초기지 다 파괴. 임무 시간은, 그죠. 38% 남았네요. 와, 경험치 보세요. 영광스러운 수령이. 보너스 좋아요. 오, 레벨업. 축하, 축하. 전부 다 여기 특이한 거 마이크를 다 끌고 가더라고요. 저야 어쨌든 녹방이니까. 그 제가 하는 거 그쪽엔 들어가면 안 되니까는 끄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다 끄고 가시더라고. 신기해.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갑옷만 요란. 갑옷만 요란했어. 어쨌든 오늘 플레이도 90, 나 그래도 97이나 죽였네. 그래도 야, 나름 중간에 이동했네. 어쨌든 아주 재밌는 플레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 사이사이 또 계속 헬다이버즈2 플레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직먹게임의 영상 공략 등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